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투자생활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롯데제과입니다. 먼저 롯데제과의 최근 주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작년 9월 20일 96,800원으로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는데요. 그 후 완만한 상승 곡선을 탔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는 145,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최고를 찍었는데요.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30일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136,000원으로 마감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롯데제과에 대해 목표 주가 206,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52주 최고가에 비해 약 42% 상향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제시됐던 목표 주가와 동일한 수준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왜 이 같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일까요? 한국투자증권 이정은 연구원은 오늘 리포트를 통해 단연 돋보이는 실적 호전세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롯데제과의 1분기 영업이익은 41% 증가하며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국내 영업이익은 44% 증가했고 해외는 18%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돼 국내 껌과 캔디 부문 회복이 지연되고 신흥국 환율이 하락해 해외 부문 실적 증가율이 낮아 보임에도 불구한 호실적인데요. 인도에서 백신 접종으로 외부 활동이 재개돼 인도 빈과 건과 증가율이 예상 대비 높게 나타난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려 요인은 인도에서 3월 이후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세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라 는 이례적인 변수보다 매출의 74%, 영업이익의 77%를 차지하는 국내에서의 정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별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 6.8%에 달할 전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분석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포커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